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템플런 오즈인데요. 템플런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디즈니 넷에서 같이 만들었나 보네요 이번에. 자, 디즈니 넷에서 같이 만든 템플런 오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템플런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아, 이렇게 점프 위로 하면 점프가 된다고 하고, 위로 이렇게 위로 하면 점프. 어, 뭔가 템플런이 그래픽이 되게 좋아졌다. 파워 업! 피리 전력 질주. 아,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지? 오, 템플런이 되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방향 전환. 오케이. 잘했고. 좋아. 점프해도 되는 거잖아. 원숭이가 어딨어? 오, 코인을 획득하래. 오, 코인을, 아, 저 코인 미터라는 게 있네. 왼쪽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워업을 사용. 파워업이 뭐야? 준비됐습니다. 어, 구해준다. 어, 뒤로 뒤로. 싫어 싫어, 안 구해줄 거야. 돈 먹느라 지금, 돈 먹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미안. 다시 달릴게. 가자. 고고! 이게 템플런이 맵이 맨날 달랐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250m! 왼쪽! 어, 돌덩이 있는 곳이다. 근데 옛날에 템플러는 막다른 길도 있었었는데, 내가 해봤었는데, 나 그래서 빡쳤었는데, 분명히 나 열심히 갔는데 막다른 길이었어. 지금 막다른 길인 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졸라 무서워. 일단 쉴드를 써야겠구만. 쉴드. 오! 우와! 신기한 거 생긴 템플러네.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거는 그냥 화면을 이렇게 회전하면 움직이면서 코인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요. 역시 디즈니 넷이라 그런지. 어, 오!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 어, 자석을 얻었다. 마법 쥐자석 매직. 야, 잠깐만! 아! 구해줄게! 야, 방금 하나 먹었잖아 이거. 뭐야, 방금 먹었는데. 오, 오, 오! 점수 배수를 받았대. 받기. 아싸, 새 최고 기록. 어? 에메랄드 시티, 윙키의 나라. 뭐라는겨? 새로운 걸 얻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다시 달리기.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트림 죄송합니다. 점프. 왼쪽. 점프. 오, 아래로. 점프. 왼쪽. 먹어주고 코인. 점프. 점프. 오른쪽.
점프 점프. 어휴, 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오른쪽 내려가라. 점프. 점프 오른쪽. 아래로 왼쪽. 어, 뭐야, 나 이거 방어 두 번 눌렀는데. 아, 아쉽다. 아, 파워 보호막도 썼는데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템플런 오즈라는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캐릭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오스카 딕스를 하고 있는데 인형소녀, 마법사 오즈, 정장용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맵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맵도 여러 개가 있는 템플런 오즈,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얘기해볼까 플레이? 어? 맵이 좀 다른...